월화 특별기획 기황 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폐위된 왕유는 원나라로 끌려가고, 사실 황태후와 대승상은 왕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고려 관료 김순조를 시켜 거짓 장부를 만들었는데. 더는 살려둘 수가 없다. 멈추세요, 왕상. 어? 절대 고려왕 혼자서 벌인 짓이 아닙니다. 그 공모자를 찾아내서 함께 처단하셔야 합니다, 왕상. 그 공모자란 게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귀비. 폐하, 신첩이 의심을 받게 된 이상 고려왕의 처단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명백히 가린 후 결정해 주십시오. 폐하. 황태우는 눈에 가신 승량을 왕유의 공모자로 몰아 함께 없애려 하고, 황태우와 대승상의 음모를 파헤치던 승량은 왕유의 교역이 적힌 장부가 조작됐음을 알게 된다. 진짜 탐정이야, 탐정. 한편 황태우와 대승상은 음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꾸미고. 차라리 입을 막는 게 나을 듯 싶군요. 무진과 사단을 보내 김순조를 없애거라. 알겠습니다, 숙부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승상은 김순조의 처단을 지시하는데. 사실 모든 상황을 예견한 승량은 김순조를 빼돌리기 위해 미리 손을 써뒀는데. 김순조를 반드시 살려서 데려와야만 하네. 자객들을 대승상이 보냈단 말인가? 무진과 자단이라고 백안의 신복 중에 신복이디요. 대승상께서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승량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김순조는 대승상이 자신을 배신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무죄를 입증하지 무서워. 못한 왕유는 위기에 처하고. 처형하라. 김순조! 기빈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고려국의 참지정사 김순조, 황제 폐하께 문우 여쭈옵나이다. 여기에 장부를 조작하고 상소를 올리라 적혀있사옵니다, 폐하. 김순조를 통해 왕유의 무고함을 밝혀낸 승량은 왕유의 목숨을 구해낸다. 얼마 후 하나실리의 아들 마하를 태자로 책봉하자는 상소가 이어지고. 많은 연철피가 흐르고 있어. 긴 내 손으로 멸종을 낸 가문이란 말이야. 아유 황자에게 고려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시며 어떠하신지요? 경선? 황실의 태자 경선이 확정되자 승량은 자신의 아들 아유의 교육을 시작하는데, 타화는 자신과 승량 사이의 아들 아유를 총애하고 타나실리가 낳은 아들 마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태자 경선은 너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아유의 태자 책봉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다. 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요? 마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한편 오래전부터 승량을 알고 지낸 방신우는 태자 경선 소식을 듣는데. 무사하다. 사실 마하는 승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승량의 친아들이었고, 타나실리가 몰래 마하를 데려가 키웠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방신우는 승량을 찾아오는데. 옵니다. 얘기했어. 별이 마마께서 죽은 줄 알고 계신 마마의 아들이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별이는 이미 알발뜨게 별정이 세게 있사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사옵니다, 마마. 마하가 자신의 친아들임을 알게 된 승량. 지금까지 기황후 속 명장면이었습니다.